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토레스인데,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도를 놓고, 여기 핸드폰에 메모되어 있는 가격 정보 말씀드릴게요. 2627만원 차량입니다. 7만원 토레스 벤이 되겠습니다. 105만원 추가해서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했고요. 그래서 2732만원 들었다고 하십니다. 자, 김PD님 촬영하고 계신데, 뒷좌석 보시면 화물인지라, 넓어요. 제가 운전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마트 키가 있습니다. 열어서, 지금 방금 썬팅을 했어요. 그리고, 자, 실내 탑승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정숙하죠. 그리고 일단 앵글을 한번 돌려볼게요. 요렇게 뒤에가 화물인지라 격벽이 있어요. 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시면 되고, 얘는 1년에 세금이 25,700원? 600원인가? 25,000원대예요. 27,600원인가? 갑자기 뭐 헷갈리죠? 어쨌든 저렴합니다. 2만원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물 세금을 내고 편안하게 승용차를 누리실 수 있는 범위가 되고, 서스펜션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물 서스펜션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프트하고 물렁거리고 편안하고, 최대 적재 중량이 300kg라고는 하는데 더 무겁게 많이 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캠핑이 될 만한 그런 넓은 공간을 갖고 있죠. 자, 실내는 그렇다면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시는데, 대시보드마저도 이렇게 가죽 느낌의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 스티치로 잘 되어 있고, 자,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도 가죽 핸들입니다. 플래시 한번 켜볼게요. 가죽 핸들이에요, 여러분. 반자율 주행에서 반자율은 좀 빠졌는데 크루즈 컨트롤은 됩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동이고요. 도어 트림에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대시보드 이쪽으로는 카본 느낌이 나는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등 이렇게, 지금 완전 신차라 12km입니다. 와, 체인지 레버, 그리고 여기 공조기는 시동을 걸거나 키 온을 올리면 활성화되죠. 스마트 키 이렇게 두 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콘솔 박스 크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에 시거잭도 존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려볼게요. 내려서, 제가 신발 벗고 탔어요, 사실은. 자, 몇 가지 부분에서 전자동 그런 범위는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런 나머지 범위의 부재를 제외한 나머지를 봤을 땐 참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어 트림은 우레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기능도 운전석은 존재하고요. 컵홀더의 크기도 한번 보시고요. 트렁크는 전자동은 아니지만 쓸만합니다. 제법 가볍고 경쾌하고, 하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 구성요소 한번 보시고요. 자, 요 끝에 디퓨저의 범위는 토레스에 그대로 종속돼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화물이고, 요 끝에가 이제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 요 안에는 굉장히 튼튼한 우레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매트가 깔려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구성품 제가 본방송에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본사에서 했던 행사 때 봤던 느낌하고 확실히 틀리네요. 토레스 벤 한번 보시죠. 최초로 한번 공개를 해보겠고요. 플래시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적재 수납이 가능하고, 김PD 생각보다 큰데? 자, 그리고 매트는 기본 제공하나 보다, 그죠? 픽업이라고 해서 내장재가 다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격벽이 있지만 나머지 범위는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커버가 막혀져 있네요. 이 재질은 뭐지? 플라스틱? 반대쪽도 그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자, 격벽을 구성해서 조명도 존재하고, 손잡이도 또 살아있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 LED 조명 있네요. LED 조명 있고,
이쪽으로는 조명은 없고요. 그리고 걸어서 물건을 화물인지라 여기를 굉장히 튼튼한 고리가 있네요. 이거 그대로 살려져 있고 휀다의 돌출 크기는 서로 좀 다릅니다. 이쪽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 범위가 좀 여유 있게 넓게 좀 빼려고 노력한 범위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자, 뒤에 테일램프 스타일도 한번 보시고요. 타이어는요, 금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의 60의 R17, 17인치고, 쇼바 보십시오. 얘는 화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자, AP, C필러. 굉장히 우직하고 든든하죠? 자, 이 친구 한번 닫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리고 지금, 여기 후방 카메라 있고요. 토레스고. 지금 보시면 케이지 모빌리티 최대 적재량은 300km입니다. 엉덩이 모양 한번 보시고요. 상부 루프렉과 브레이크 등 그리고 샤크 안테나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레저 스포츠 용품도 충분히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고요. 자, 도어를 2열 도어를 개방을 해보면은 여기 수납 공간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정비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평을 만들기 위해서 올려놨어요. 얘는 캠핑카로 쓰기에 정말 딱인 거야. 그죠, 여러분? 와, 그렇고 여기 안전바 있고 격벽 유리창 반대쪽 도에는 안전바 두 개, 이쪽도 안전바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윈도우가 살아있어요. 여기를 해서 창문 내리고 올리고 할 때 사람이 타진 않겠지만 캠핑을 했을 때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벨트 거는 것까지 심지어는 살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요 정도 크기가 나오니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자,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다시 좀만 더. 여기를 신발을 벗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늘 너무 추워서 제가 롱패딩을 좀 입고 왔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공간 괜찮아요. 카메라 가까이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공간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누우면 와, 얘 캠핑 가능하겠는데? 격벽 이 정도 나옵니다. 그 많이들 차박 평상 만들려고 노력하시는데 얘는 아예 그걸 안 해도 돼요. 자, 트렁크 한번 조심해서 닫아 보실래요? 예. 자, 김 PD님이 지금 트렁크 닫아 주셨어요. 실내의 모습입니다. 완전 암막 상태고 지금 이렇습니다. 아, 역시 캠핑을 위해서 태어났네. 토레스 벤 가지고 캠핑하면은 기가 막힌 연출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정숙하고요. 생각보단 그 좀 이렇게 안락한 느낌이 드네요. 토레스 벤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 해서 정보 제공하는 게 아직 많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최초로 제공해 드리고 싶었고, 얘는 이제 내비게이션 옵션이 들어갔으니까 2700만 원대지만 내비게이션 옵션이 없으면 2600만 원대는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PD님 신발 이쪽으로 주세요. 제가 트렁크를 여기서 열 수는 없네, 그죠? 트렁크를 안에서 여는 건 없다, 그죠? 자, 그렇고 김PD님 카메라 좀 잡아주시고요. 이 롱테이크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진짜 완벽한 캠핑카가 된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이쪽 보시면은 이쪽에도 또 수납 공간에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여기 매트 들어서 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본 방송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격벽의 마감재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실내 공간이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천장의 재질도 블랙으로 고급스럽게 돼 있고 LED 등까지 살려져 있어요. 살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연료는 휘발유입니다. 스타일 좋고요. 우리 소비자분들이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차량을 찾으신다면은 토레스 벤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뭐 바이퓨얼부터 뭐 전기차까지 다양한 토레스의 활약이 지금
다양한 토리에스의 활약이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사랑받는 그런 차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승용이랑 비교할까요? 승용이랑 그럴까요? 자, 그러면 승용 차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을 잠가볼게요. 잠깐만요. 자, 문을 잠그고, 그죠? 들어가 볼게요. 매장으로. 이거는 토레스 더 블랙, 블랙팩이에요. 가격은 3,546만원짜리. 방금 보신 친구보다도 훨씬 더 비싼 건 맞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고급스러우면 한층 더 얘가 더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색감적인 것도 그렇고, 2열 시트도 들어가 있고, 옵션도 그렇고, 얘는 반자율이 있으니까. 핸들 여기 잠깐 깊이들 보여드리면 반자율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2열 마지막을 한번 더 보시면은, 지금 폴딩을 해놨는데, 폴딩을 해놔도 토레스 밴보다는 높아요. 토레스 밴은 최대한 낮춰놓은 개념이 되니까 거의 뭐 침실급으로 여유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네요. 어떻습니까? 백미러도 그렇고 나머지 그대로 공존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오늘 2,600만원대 저 밴 한번 빠르게 보고 본방송에서 좀 깔끔한 화질로 영상 제공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보시면 되겠네요.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